유칼립투스가 이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독성, 휘발 성분 때문이다. 그런데 유칼립투스를 먹을 수 있는 포유류가 딱 한 종류 있다. 바로 코알라다. 먹으면 잔다. 유칼립투스에 취해 잠을 잘 수밖에 없다. 강한 독성 때문에 아무도 먹지 못했던 유칼립투스. 코알라는 먹이 경쟁에서 자유로워졌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야 했다. 코알라가 유칼립투스 잎을 먹을 수 있는 건 잠 속의 미생물 덕분이다. 그런데 갓 태어난 코알라에게는 유칼립투스의 독성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다. 어미가 새끼에게 미생물을 전달하는 방법은 단 하나. 어미의 똥이다. 어미의 똥을 먹는 건 새끼 코알라의 성인식. 어미의 똥을 먹고 나면 새끼 코알라도 유칼립투스 잎을 먹을 수 있다. 오직 한 가지만을 먹이로 한다는 건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.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 유칼립투스 나무가 존재하는 한 코알라는 걱정이 없다. 먹고 나면 또 자야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고립된 생태계. 높은 유칼립투스 나무 위에서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었던 건 코알라에겐 행운이 아니었을까.